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영어 영화 잘하는 방법, 네이티브 따라잡기. 아주 거창한 이름을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강좌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준네이티브가 될수 있는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요, 준네이티브는 반드시 외국에 살아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한평남짓한 허른 책상에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점으로요, 준네이티브가 되기 위한 간략한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어휘의 중요성입니다. 어휘가 딸리면요, 아는 것도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go to school. I go to school. 나 학교 간다. 다닌다라는 말입니다. 나 학교 다녀. 자, 우리말로는 나 학생이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I'm a student.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school이라는 단어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앞에 나온 go to와 함께 연관지어서 이 의미를 금방 파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밑에 문장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I go to Freddy. I go to Freddy. 이 Freddy란 단어를 모르면 이 속도전인 회화체에서 여러분들이 이 모르는 단어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한 추론도 쉽지 않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요, go to가 왔으니 앞에 아마 장소일 거다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는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뭔가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회화체에서는 그런 추론이라는 걸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Freddy라는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앞에 있는 go to라는 정보까지 잊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당황하고 전체 문맥을 놓치게 된다는 거. 자, 두 번째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live in Seoul. I live in Seoul. 나 서울에 산다. 서울이란 표현이 너무 익숙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 살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live in, 어디 산다라는 정보와 함께, 아, 제가 서울에 산다라는 내용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쉽게 이해하는 반면, 맨 마지막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live in Albuquerque. I live in Albuquerque. 이 Albuquerque라는 게 스펠링도 어렵지만요, 발음도 쉽지가 않습니다. 얘를 듣는 순간, 이 회화를 하다가 얘를 듣는 순간, 어? 저게 뭔 단어요? 저게 무슨 뜻이? 라고 하면서 당황하면서 앞에 있는 live in 이 정보까지 잊게 된다는 거. 사실은 live in 어느 어느 장소에 산다니까 아 대충 뭐 저런 장소에 사나 보다라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뭔가 속도가 빠른 회화체에서 어떤 특정 단어를 모르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당황하고 못 알아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대화를 갖다 계속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휘가 딸리면 아는 것도 있게 됩니다. 어휘의 깊이가 없으면 삼천포로 빠지게 됩니다. 자, 예시 대화를 한번 밑에 살펴보는데요. AB 대화가 있네요. 그렇죠? I have a huge crush on Judy. Are you serious? 자, A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I have a huge crush on Judy. 나 주디에게 큰 크러쉬를 가지고 있어. 이 크러쉬라는 단어 갖다가 뭉개다라는 단어로만 알고 있게 되면 아주 재밌는 해석이 됩니다. 나는 주디에 큰 뭉개를 가지고 있어. 전혀 의미 전달이 되지 않죠. 이 크러쉬라는 단어는 1차적인 의미 말고 2차, 3차적인 의미를 내려왔을 때 어떤 상황에서 쓸수 있냐면요. 내가 어떤 사람을 갖다 일시적으로 아주 많이 좋아할 때. 그래서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여고생들이 이 남자 선생님을 굉장히 짝사랑하잖아요. 근데 그게 일시적으로 지속됐다가 이제 나중엔 사라지는 어떤 그런 풋내기 짝사랑 같은 걸 갖다가 have a crush on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I have a huge crush on Judy. 나 Judy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더니 B가 Are you serious? 너 그거 진담이야 라고 해야지. 너 예를 들어서 심각해? 이런 또 의미가 약간 어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휘의 깊이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내용상 야,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모르게 되면 삼천포로 빠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휘학습을 할 때는 이 1차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사전에 2차, 3차적인 의미까지 함께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세 번째로요, 이 어휘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접하는 다양한 생활 표현을 익혀야 합니다. 요즘에는 간접적으로 미드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익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like ramen. I like ramen. 나 라면 좋아해. 이 표현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라면을 라면으로 부르기 때문에. 하지만 밑에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 like top ramen. I like top ramen. 난 탑라면 좋아해. 이렇게 말한 것 뿐인데 사실 탑라면은 미국에서 많이 먹는 일반적인 라면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ramen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top ramen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한다 이거죠. 근데 이 탑이라는 단어를 넣는 순간 이게 뭔가 다른 단어로 생각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상황 속에서 당황하게 돼요. 자, 이렇게 저희가 쓰는 표현이 ramen 이렇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top ramen 이렇게 쓴다라는 걸 이 생활 속에서 쓰인 표현을 갖다가 간접적으로라도 반드시 익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셔야 된다는 것. 미드나 책을 통해서 발음의 중요성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요, 뭔가 이거 학습적인 걸 떠나서 이 발음은 우리 한국 사람들 내에서는 심리적인 게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self-conscious, 이 자의식이 강한다는 말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그룹이 있어가지고 영어를 막 이제 배우면서 대화를 한다고 할게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유창한 발음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와 하면서 뭔가 따라하는 게 아니라 다 입을 닫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이 문장을 한번 이렇게 읽었다고 할게요.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전혀 의미 전달에 지장이 없고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똑같이 영어를 잘하는 것일 뿐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나보다 졸라 잘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 쫄아가지고 입을 다물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건요, 발음이 좀 어눌하다 그래서 사실은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이 한국에서 뭔가 영어회화를 좀 많이 배우고 싶다 그러면 또 그 상대가 외국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한국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한국 사람 중에서 영어 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상황이 왔을 때 발음이 나쁘면 심리적 위압감을 받아서 즉 다시 말하면 self-conscious 해서 입을 좀 닫게 된다는 경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위압감을 극복하는 방법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발음 연습을 하셔서 남보다 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뭔가 내가 잘한다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좀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약간 이기적이라 하더라도 발음 공부를 하셔서 많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라는 거, 자기 발전을 위한 이기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요, 이 발음이 안 좋으면 당연히 의미 전달의 명확성이 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Turn right at the light. Turn right at the light. 이 두 번째 light라는 단어는 traffic light, traffic light, 신호등이라는 뜻이에요. 신호등에서 right, 오른쪽으로 꺾어라 라는 뜻인데 이 R 사운드와 L 사운드를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 turn light at the right, 오른쪽에서 뭔가 불을 켜라? 완벽한 문장도 아니지만 대략 그런 식으로 잘못된 의미가 전달된다는 거. 그래서 이 발음이라는 것은 의미 전달의 명확성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반드시 한 번은 수정을 하고 틀렸으면 모르면 배우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발음 법칙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예시가 세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예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의 캔이 있고요, 부정의 캔이 있습니다. 이게 똑같이 발음이 안 된다는 거. 자, 긍정은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이 하다라는 do의 강조가 돼서 발음이 됩니다. 그와 반면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못한다라는 게 강조가 되기 때문에 캔의 발음이 캔의 이제 강조가 되는 거예요. 저희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You can do it. You can do it. You can do it. 자, 이와 반면에 두 번째 문에 You can do it. You can do it. 그러니까 T 사운드를 붙이지 않는 거는 제가 이제 미국 발음을 좀 따라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당연히 T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 발음에 좀 익숙하고 싶다 한다면 You can do it. You can do it.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그 나라별로 뭔가 특화된 발음 법칙이 있다 그러면, 아니면 또 일반적인 영어의 법칙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익혀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예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비서라고 하는 단어를 secretary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잘 들어보면요. 이 CRE라는 발음은 강세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세가 주어지지 않는 발음은요. 이 발음이 변화가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냐? 좀 더 편하게 발음될 수 있도록. 그래서 CRE는 클이라고 발음을 하잖아요. 이게 CER로 발음이 돼서 cur, cur. 그래서 secre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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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retary. secretary나 secretary나 거의 속도도 비슷하고 발음도 비슷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왜 CRE를 CER로 발음이냐? 우선 강세가 안 받는 동시에 이 커라는 말이 훨씬 더 입에 무리가 안 가고 발음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자, 밑에 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You can proceed. You can proceed. 자, 위에서 배웠듯이 긍정의 캔이 약화되고 뒤에 있는 이 일반 동사가 강조돼서 발음된다고 했죠. 자, 이 proceed라는 단어를 또 한 단어만 보시게 되면 이 seed라는 거에 강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pro라는 단어는 강세가 없기 때문에 약화된다는 거죠. 이때 pro라는 말은 por, 다시 말해서 ter처럼 발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proceed라는 단어를 proceed, proceed, proceed. 하지만 지금 잘 들어보시면 내가 pro라고 발음하던 per라고 발음하던 발음이 아주 유사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제가 pro로 하고 per로 한번 해볼게요. proceed, proceed. 그런데 발음은 어느 게 훨씬 쉽냐면요, 이 per라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proceed. 그렇죠. 자, 이 발음에 있어서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고 발음이 유사한다 한다면 좀 더 쉬운 발음으로 한다는 거, 그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몇 가지만 소개했는데요, 발음 법칙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듣고 또한 발음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3번은요,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를 갖다가 인식할 때, 야, 영어는 막 굴러가는 언어야 라고 이렇게 많이 인식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굴러가는 언어다 그래서 어떻게 발음하려고 하냐면, 굴러가듯이 발음하려고 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밑에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예문을 갖다가, 제가 그냥 일반인의 어떤 굴러가는 발음을 해볼게요. Nothing will make up for his past mistakes.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느끼하다라고 하죠. 제가 흉내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잘 못하겠는데 솔직히. 이 영어 문장에 있는 각각의 발음과 또 그 각각의 단어의 음절을 사실은 묵음이 아닌 이상은 한 단어 한 음절을 또박또박 발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또박또박 발음한 걸 갖다가 아주 빠르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말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연음이 생겨서 뭔가 굴러가듯이 하고, 사실은 그 굴러간다는 말은 뭔가 물결무늬가 있는 거잖아요. 높낮이가 있다는 말이지 말을 갖다가 흘리라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말이에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문장이 있습니다, 입니다 라고 끝나기 때문에 이다나 입니다, 있습니다, 말을 흐려도 마지막을 그렇게 명확하게 발음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아마 입니다, 이다, 있습니다로 끝날 거라고 알기 때문에 그 마지막 단어를 갖다가 강조해서 발음하지 않아서 말을 흐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발음하는 걸 문장을 이제 말하는 걸 들어보면 마지막 문장을 마지막 단어를 굉장히 흐립니다. 예를 들어서 Nothing will make up for his past mistakes.
이런 식으로요. 아니에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past mistakes. 명확하게 발음을 해줘야 된다는 거. past mistakes. 자, 전체 문장을 보기 전에요. 한 단어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어를 외우거나 문장을 말할 때는 한 단어 한 음정을 꼬박꼬박, 또박또박 발음해야 된다는 거. nothing, will, make, up, for, his, past, mistakes.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를 명확하게 발음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에서, 자, 이 단어들이 사용된 문장에서 한번 발음을 연습을 하는 거죠. 자, 문장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Nothing will make up for his past mistakes. 자, 이게 세 덩어리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Nothing과 will make up for, 그 다음에 his past mistakes. 자, 이렇게 세 덩어리 나눴을 때 nothing은 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nothing 명확하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make up for, 이게 같이 발음되다 보니까 make up make와 up 명확한 두 단어의 표현이 합쳐져서 make up 이렇게 한 단어처럼 들리게 되는 거죠. 나중에 나아가서는 make up for 요걸 한 단어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his past mistakes, 여기서 이제 past mistakes가 이제 한 단어처럼 빨리 발음하다 보니까 t가 발음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발음했을 때는 past mistakes 이렇게 했는데 같이 하면 past mistakes 마치 이렇게 들리기도 한다라는 거. 자, 그걸 잘 기억하시고요. 영어는 문장을 갖다가 흘려서 뭔가 이렇게 굴러가듯이 발음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한 단어 한 음절 또박또박 발음하고 그걸 하다가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다면 나도 모르게 뭔가 연음이나 이렇게 부드러운 발음이 생긴다는 걸 꼭 기억한 다음에 이런 높낮이를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nothing will make up for his past mistakes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된다는 거. 자, 대화의 시작은요 의문문입니다. 제가 세 번째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뭔가 대화를 나눌 때 테크닉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요 평소문으로 시작하는 대화도 있지만 아주 많은 경우 이렇게 의문문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요 평소문보다 의문 만드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한번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What grade is your son in? 해석 한번 해보세요. 너 아들 몇 학년이냐? 해석도 쉽지 않은 반면에 해석도 잘 안 되는 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의문문을 만들어 보라 그러면 쉽지가 않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세요. 이 의문문 만드는 방법은 수없이 많은 연습으로만 해결이 된다는 거. 좌측에는 평소문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의문문으로 바꾸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좌측에 있는 문장을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like you. You like him. You go to Walmart. You can do it. You are a student. 자, 이렇게 평소문은 편하게 좀 의미가 다가오죠. 하지만 이걸 갖다 제가 평소문을 읽고 바로 의문으로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도 따라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I like you. Do I like you? You like him. Do you like him? You go to Walmart. Do you go to Walmart? You can do it. Can you do it? You are a student. Are you a student? 바로 안 나왔으면 법칙은 알지만 여러분들이 이 연습이 부족해서 소심한 연습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 말했듯이요. 이 대화의 시작은 의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외국 사람을 만나거나 한국 사람과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이 의문문이 되지 않으면 말문이 막히게 된다는 거. 자, 의문문 연습하는 걸 여러분들이 게을리하지 마시고 수없이 많은 연습을 통해서 꼭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요. 미드를 통해서 네이티브 따라잡기를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드를 보다 보면 좋아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특정 말투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걸 그대로 흉내를 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 다양한 사람들이 이 영어라는 걸 말할 때 똑같은 어떤 느낌으로 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특정 사람의 말에 익숙해지면 그 사람과 다른 말투를 가진 사람이 동일한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말이라 하더라도 저는 예전에 우리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이 서울에서 그냥 서울 사람들 말만 듣다가 할머니가 말하는 걸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사투리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 할머니만의 어떤 약간 말이 뭉개지기도 하면서 뭔가 특유의 구수한 말투를 갖다가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이 미디의 장점은 뭐냐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의 말투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특정 사람을 접과 대화를 나눌 때 금방 적응을 빨리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드를 통해서 연습만 해두었다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제가 예문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슈퍼스타가 이 첫 번째 문장을 이렇게 발음했다고 할게요. You're all dressed up today. You're all dressed up today. 이렇게 말했으면 여러분들도 You're all dressed up today. 똑같이 흉내를 내는 겁니다. 말투를 똑같이 흘려내면서 흉내내면서 아, 제가 저렇게 말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말해야지 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을 갖다요, Don't tell me you're going to church in that. 이렇게 했으면요, Don't tell me you're going to church in that. 이렇게 그냥 발음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네이티브와 비슷한 발음이 나온다라는 거. 자, 두 번째요, 슈퍼스타의 말하는 속도를 그대로 흉내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갖다가 누군가 1초 만에 발음했다고 할게요. 뭐 2초가 걸렸다고 할까요?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going to do? 이렇게 말을 했으면 여러분도 What are you going to do? 그 끊는 부분도 똑같이 끊는 거예요. What are you going to do?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이 문장을 갖다 1초 만에 말을 했어요. 어떻게 말했냐? What are you gonna do? What are you gonna do? 그럼 여러분들도 그 1초 안에 What are you gonna do?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만약에 0.5초 만에 What you gonna do? What you gonna do? What you gonna do? 이렇게 했으면 What you gonna do? 똑같이 하는 거야. 흉내를 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네이티브의 어떤 감을 갖다 살려내면서 발음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요, 연음을 모르면 실속도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연음이라는 걸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work for Columbia. 나는 콜롬비아라는 I work for Columbia. 콜롬비아라는 주류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밑에 있는 사람이 Where is it at? 야, 그게 어디 있냐? Where is it at? Where is it at? 이거 제가 빨리 한번 해볼게요. Where is it at? Where is it at? 자, 여기서 Where is it이 연음이 됩니다. 그러면서 Where is it at이라고 발음이 되어야 될 게 Where is it at? Where is it at? Where is it at? Where is it at? 절대 여름이 여름이 된 반응을 갖다가 여름이 안 되면서 따라갈 수 없던, 절대 여름이 안 되면 실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름에 대한 학습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이티브와 유사하게 말하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미드를 고릅니다. 계속 고다 보면요, 마음에 드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표현을 갖다가 수없이 많이 따라하고 네이티브의 발음과 유사하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까지 연습한 다음에 녹음을 합니다. 자신이 녹음한 내용과 네이티브의 발음을 비교합니다. 이때 같은 말투와 속도를 유지했는지를 잘 보시는 거야. 만약에 뭔가 비슷하지 않은 점이 있다, 그럼 계속 연구를 하면서 네이티브와 똑같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위의 과정을 갖다가 반복해서 합니다. 수백 번이 필요하면 수백 번을 해야 합니다. 수천 번이 요구된다면 수천 번을 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영어 공부의 처음과 끝은 역시 나름의 발음 방법을 찾았다면 인내를 통한 끊임없는 연습밖에 없습니다.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네이티브와 유사한 발음을 갖게 된다는 것. 자, 오늘 제가 뭐 한 20분 정도 됐나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때까지 공부하면서 괜찮았던 방법들을 소개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26살 때 처음 외국을 접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영어를 잘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영어 발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네이티브처럼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성인이 된 다음에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연습했습니다. 지금도 절대 준 네이티브도 아닙니다. 여전히 계속 준 네이티브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이 방법들을 갖다가 효과적이다 생각을 하면 꼭 한번 실천하셔서 자신이 원하는 수준까지 올리시기를 제가 기원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